지금까지 이런 조립은 없었다. 이것은 명품인가 PC인가? 안녕하세요, 레독입니다. 지금 수리가 하나 들어왔고요. 부팅이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연결을 해놓은 상태예요. 컴퓨터 전원 한번 켜볼게요. 이게 좀 그렇게 오래된 제품은 아닌데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안에 내부를 보시면 이거 누가 조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 조립을 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이게 만약에 컴퓨터 가게나 이런 데서 조립을 이런 식으로 해줬다 그러면 거기 가게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선 정리나 이런 것들이 너무 지저분하고요. 부팅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부팅이 잘 될 것 같은 이 느낌적인 느낌은 뭘까요? 부팅이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부팅이 제가 볼 때는 잘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안에 먼지나 이런 것들이 좀 많아요. 근데 뭐 이 정도 먼지가 많다고 해서 뭐 컴퓨터가 고장 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선정리나 이런 것들이 너무 지저분해요. 이거는 좀 선정리를 다시 해야지 될 것 같고요. 하드 체킹을 지금 하는데 체킹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이분은 뭐 중간에 업그레이드를 한번 하셨다고 하셨는데 SSD를 아마 추가를 하신 것 같아요. SSD를 추가하시고 ODD는 지금 연결이 안 돼 있는데 왜 이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그래픽카드 쿨러나 이런 것들은 다 정상적으로 다 잘 돌고 있고요. CPU 펜도 다 잘 돌고 있습니다. 지금 체킹하는 시간이 굉장히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이거는 하드를 빼서 점검이나 이런 걸 좀 해봐야지 될 것 같고요. 오늘 조립이 좀 많아가지고 조립을 좀 하고 유튜브 영상을 올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올릴 수 있으면 올리면 좋은데 구독자가 안 느네요. 지금 유튜브 시작한 지 한 2주 정도 됐고 영상도 한 20개 정도 올린 것 같은데 구독자가 아직 7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많이들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부품들 한번 보면 보드는 뭐 B7호 보드고 램 같은 경우는 지금 4기가짜리가 싱글램으로 지금 꽂혀 있는 것 같고요. 파워는 흔히들 뭐 이렇게 하는 뭐 뻥파워 뭐 이런 제품이고요. 하드는 1테라, SSD는 웨스턴 디지털 그린 제품이 지금 달려있네요. 120기가짜리가 달려있어요. ODD도 지금 이게 구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ODD도 좀 장착을 해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꼬마 친구들이 여기 지금 구경을 와가지고 지금 PC 구경하고 있네요. 지금 계속 지금 체킹을 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요 맡기고 간 분한테 제가 전화를 한번 해보고 전화해서 내용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 이거를 뭐 포맷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전화 한번 더 해보고 추가적으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키면 아까 이게 전원이 정상적으로 안 들어가고 깜빡깜빡 계속 돌린다라고 하셨잖아요. 깜빡깜빡 거리는 증상은 전혀 없어요. 없었어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는데요. 지금 윈도우 시작하는 중 나오죠. 네. 이게 딱 끝나서 사라지면 바로 윈도우 화면으로 팍 떠야 돼요. 네, 지금 보시면 제가 한 3번, 4번 정도 지금 확인을 했는데 그리고 지금 SSD가 달려있음에도 굉장히 느린 거거든요, 이게. 바로 떠지네, 이거. 왜 이래? 이번 내가 당황스러운데요? 이 정도였었어요, 집에도.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아까 왜 계속 그랬지? 4번을 했는데 하드 체킹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정 화면에 이제 도스 화면에 이제 하드 체킹하는 것처럼 계속 체킹하고 이제 체킹 퍼센테이지 이제 숫자만 계속 올라가고 그런 것만 이제 나오는 거였죠.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 저희가 케이블 뭐 정리해놓은 것들이 지금 여기는 없을 것 같은데 보통은요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케이스들은 뭐 밑에 이런 홀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잘 되지만 보통 약간 이런 식으로 케이스들 정리들을 이런 식으로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식으로 정리들이 돼요. 아 이런 보통이에요 이게? 네, 이게 보통의 정리를 한 거고요. 뭐 이런 게 하면 완전 이거 난장. 어 또 잘 켜지네요 지금. 왜 이런 거야? 다행이긴 한데 또 잘 켜지네요. 뭐 딱히 저희가 손댄 건 없어요. 아니 뭐 이게 늦을 것 같으면은 내가 처음에 그거를 설명을 해드렸겠죠. 네. 그 뒤로 되는데 이제 그 넘어가는 그 윈도우 넘어가는 게 느리다라고 그 상황을 내가 설명했을 텐데 이게 아예 그냥 커졌다 까졌다 하니까 이게 부팅이 안 되잖아요. 이걸. 근데 왜 너 지금 종료하는 중이지? 컴퓨터 켰는데? 자동으로? 다시 한번 더 켜볼게요. 아 왜 종료하는 중으로 일단은 저희가 테스트했을 때 말씀하신 증상은 없었어요. 말씀하신 증상은 전혀 없었고요. 그냥 여기서 바로 안 넘어가고 하드치킹으로 넘어가는 그 증상만 있었어요. 이게 꺼지면서 그 네. 대기 기간이 길었다는 거죠? 이게 꺼지면서 아까 윈도우 화면으로 네, 빵 네.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윈도우 화면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검정색 화면에 여기다 하드치킹, 아, 디스크 예, 체킹이라고 예. 이 메시지만 계속 떠 있는 거죠. 아니 그런 건 없었어요 집에서는. 저희가 그래서 아까 전에 영상에도 찍었는데 체킹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리고 네네. 한번 와보시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뭐, 잘 되네요. 아무 이상 없네요. 손을 넣은 건 일단 제가 혹시 이거 전원 케이블을 내가 갖고 온 걸 하신 건가요? 네. 아. 그냥 그 케이블 그냥 그대로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원 케이블을 가지고 왔어요. 그 전원 케이블을 한 건 아니고요. 저희 쪽 전원 케이블로. 맞아요. 이거 말고 무슨 쇼핑백 같은 거를 제가 담아왔는데. 아, 예. 여기 있네. 그 소추는 저걸 넣은 거구나. 해보진 않았어요. 이걸로 확인하고 해봤는데. 예. 이게 원래 이런 식으로 늦으면 안 돼요. SSD가 달려있음에도 이렇게 지금도 늦는 거예요? 많이 늦는 거죠. 보통 한 15초 안쪽으로 켜지고 뭐 15초 고 언저리로 켜지고 꺼지고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 일단 SSD는 그냥 방문 수리를 받아서 그때 그걸 했거든요. 원래 걸려있던 건 아니었고 모델은 아니었고 요게 좀 문제가 그래도 조금 있는 뭐 프리징이라고 해서 SSD가 이제 속도가 제대로 안 나오니까 멈췄다 하고 뭐 이런 그 증상들이 네. 조금 이슈가 있는 제품이에요. 지금 엄청 안 꺼지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원래는. 근데 그건 이질성을 내가 그렇게 못 느꼈는데 이게 거의 하드 꺼진 하드만 달려 있는 컴퓨터 꺼지는 거랑 거의 비슷한 속도라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면. 그래서 보통 이 세팅 같은 경우가 지금 이 PC 같은 경우는요 ODD는 달려있는데 ODD는 못 쓰게 해놨어요. 케이블을 빼가지고 네. ODD는 못 쓰게 해놨고 선정리도 이렇게 해놓으면 안 돼요. 원래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해놓으면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것보다는 뭐 보기 흉한 것도 있겠지만 이 전선들에서 어찌됐건 간에 발열들이 생겨요. 그러면 이 안에서 이제 발열이 많아지는 거죠. 이게 사양이 높은 PC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덜한 거지만 사양이 높은 PC라면 그런 것들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조금 더 되는 거죠. 근데 뭐 그다음 뭐 게임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뭐 약간 그냥 일반 뭐 엑셀이나 뭐 이런 거 한글 뭐 이런 거 정도로 쓰는 정도라서. 지금도 그 증상은 없어요. 아까 오셨던 분도 저한테 집에서 한 1시간 반? 2시간 전부터 계속 전화를 주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뭐 출장이 되느냐 뭐 어떻게 되느냐라고 문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안 되니까 좀 가지고 오시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가지고 엄청 웃거든요. 그 문제는 또 갖고 오셨는데
잘 되니까 그냥 가져가신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도 잘 되네요. 아무튼 이것도 조금 느린 편이라는 거죠? 보통은 이 컴퓨터 사양이 오래됐다고 해서 속도가 많이 느리진 않아요. 근데 이거는 이 사양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뭐 안에 좀 불필요한 것들이 뭐 많이 껴있던지 아니면 얘가 지금 정상이 아니던지 둘 중에 하나예요. 속도가 이렇게 느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뭐 확인을 하시려면 뭐 포맷을 하신 다음에 뭐 그런 것들 뭐 다시 한번 설치해가지고 진행을 하시려든지. 뭐, 어차피 딱 노트북은 따로 있어서 뭐 이 데스크탑의 비중 크진 않아요 지금. 크진 않은데 그래도 아쉬울 때는 이제 필요하니까. 뭐 딱히 문제가 되는 게 어쨌든 뭐 다행이라고. 근데 뭐, 케이블도 이상이 없는 거고. 네, 케이블도 이상 없어요. 뭐 이상이 없으면 다행인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괜히 뭐 아무것도 아닌데 굳이 뭐 돈 뜯어먹고 뭐 이런 거 할 필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차피 말했지만 뭐 이게 비중이 큰 데스크탑이라고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지금 굉장히 늦잖아요. 원래는 지금 꺼졌어야 돼요. 지금 시간이 한 어느 정도 걸릴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한 40초 정도는 걸리는 것 같아요. 40초. 보통의 하드들이 컴퓨터가 켜지고 뭐 그러니까 부팅이 되고 이제 컴퓨터가 꺼지고 이 시간이 보통 40초에서 한 1분 그 언저리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그 정도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오히려 조금 더 걸리거나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을 보고. 어떻게 오래 걸렸나? 이렇게 지금 늦게 꺼지니까 뭔가 이거는 뭐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고요. 뭐 지금 당장 이 컴퓨터가 뭐 주 컴퓨터라고 하면 그렇게 하셔야 되지만 그게 아니면 굳이 지금 뭐 돈 들여가지고 이걸 뭐 수리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유는 없어요. 뭐 그러면 아예 뭐 교체를 하거나 그래야 되겠죠. 이게 먼지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해서 그럴 수는 있는데요. 보통 그런 경우는 그렇거든요. 뭐로요? 드라이기. 차라리 그 드라이기보다는요. 그 자가용 있으시면 손 세차장 가셔가지고요. 에어건을 불면 돼요. 양쪽 다 철판 열어가지고요. 뭐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이 창이에요,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아, 잘 되면 좋죠. 멀리 가세요? 아니, 여기 이 편 안에서 왔어요. 여기서. 아, 제 PC가 아니고 처음 PC인데. 아까 PC가 안 된다고. 들고 오신 거, 이 편에서? 아니, 차가지고. 나중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해끌까지 일단 딱히 뭐 문제가 되거나 뭐 그래 보이진 않네. 파워선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더 뺐다가 네 다시 껴가지고 한번 2분만 더 볼게요. 뭐 파워 케이블 제대로 끝까지 장착 안 하고 해도 뭐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정말 가끔가다 있는데요. 거의 없어요. 이게 근데 여기서 아까 왜 그 드림 시스템 그 창이 왜 안 뜨지? 뭔데? 그 바로 인터넷 넘어가네. 그러게요. 또 잘 되네요. 이상하네. 얘 직접 그 증상 보신 거예요? 네. 제가 몇 번을 하고 안 돼가지고 강제 종료 하고 왔거든요. 일단은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손을 댔잖아요. 네. 이거 까가지고 손을 댔을 때 네.
손 안 대니만 못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집에서 안 된다 그래요. 예. 갖고 오면서 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와서 잘 돼요. 잘 되고 다시 집에 가져와서 또 안 되고. 예.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럼 또 갖고 와가지고 봐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안에 있는 부품들을 뭐 빼거나 해서 만져요. 예. 그럼 메인보드 쪽이나 뭐 이런 쪽이 뭐 약간의 뭐 손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돼가지고 아예 안, 부팅이 안 되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집에서 안 되다가 여기 오셔가지고 이제 되면 그냥 그 상태로 가져가셔가지고 그냥 쓰시는 게 어차피 돈도 안 들고요.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낫고요. 네. 며칠 전에도 또 옮기면 어떡하지? 좋은 거 아닌데? 또 갖고 오시면 되죠. 아니, 며칠 전에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해서 가지고 오셨어요. 안 된다고 해서 가지고 오셨는데 하니까 잘 돼요. 근데 나는 집에서 안 됐으니까 이걸 뭐 그냥 지금 가져가기 그러니까 봐달라고 그래서 제가 한 2시간 정도를 계속 했어요. 근데 계속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램이랑 이런 거 좀 뺐다가 다시 껴달라 해가지고 다시 뺐다 끼니까 그때부터 안 되는 거예요. 부팅이. 그래서 이제 뭐 센터로 보내고 했는데 오래된 PC여가지고 이제 AS나 이런 기간들이 다 끝나가지고 어떻게 해드리질 못했죠.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뭐 차라리 이참에 그냥 새로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한 6-7년 정도 된 PC인데 그렇게 해서 바꿔가신 분도 계세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찌됐건 간에 돈 드니까 굳이 뭐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이 없다면 더 이상 손 안 대고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쓸 수 있는 데까지 쓰고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제 생각에는 나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안 되시면 저희 오늘 지금 상황을 봤을 때 한 10시는 내가 집에 갈 것 같으니까요. 안 되시면 또 가지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또 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 식사 시간. 아니요, 아직 시작 안 했어요.